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과 또 메스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개인 행전을 기록합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성령 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면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유럽 전도 집회 및 렘넌트 대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행기 스케줄이 그렇게 주일 오전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녹화를 했는데 이 화면을 보는 시간 저는 독일의 비행기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삼칠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도자 유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현장 가기 때문에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와 선교 에 관한 개인 행전을 한번 써보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에서는 벌써 이렇게 전도, 선교, 헌신,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138 세 권의 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800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 행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주 행전을 서기 위해서 지난주는 일본 렘넌트 대회, 이번주는 이렇게 독일 현장을 감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종교 개혁의 출발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의 문에 걸어 놓은 95개의 이 반박문,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종교 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엄청난 성당이 있는데 그거를 신축하기 위해서 맹구를 내세운 것이 면제부입니다. 이 면제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면제부를 사면 지은 죄가 다 사해진다 라는 이런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면제부 판매를 하는 사람이 비덴베르크 왔을 때에 루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을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그렇게 붙게 되어
좋습니다. 그냥 말로 활활 타올랐지요. 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상황이 되어질 때에 루터가 이런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정말 성인도였다. 그런데 이런 독일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주의 신학의 이 본 고장이 되어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극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인간 이성,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자유주의입니다. 우찌무라 깐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성경에는 기적을 제외하면 끝장 두 장만 남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믿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인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할 필요 없죠. 컵 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 안 되거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북미, 남미 그야말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WCC가 그야말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체예요. WCC가 무슨 뜻이냐?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시작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세계 종교 협의회를 받게 됐어요. 세계 종교 협의 모든 종교 오직 복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부산 백석호에서 명성교회 김수환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으로 WCC를 할 때 불교, 천주교, 정교회, 저 심지어 무당까지 다 왔어요. 쫙 서서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설교라고 다 같은 설교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같은 신앙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설교되면 다 드러날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장 빈 곳이 되어버린 이 독일 현장. 우리가 오직과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선교 행전을 그렇게 써내려가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사도행전 2장 이거는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삼오직이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결론 나고 답을 내고 올인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산 언약이요 감람산 언약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이 세팅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민족, 세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다 향해서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미션 실현이
결코 제사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직 성령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을 가지고 정인대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다락방에 모여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 전혀 기도의 힘선이라.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이 강림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여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된 것입니다. 성령 시대. 지금 우리도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것도 오순절이라는 특정 시기에 보내준 중요한 목적을 깨닫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입니다. 1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맨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유월절과 이어지는 초신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유월절이라. 초신절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익은 보리단을 드리는 날로서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요. 복잡하지요? 복잡한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지금의 주일날입니다. 지금의 주일날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지금의 오순절 이 주일날 예수님은 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성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보리와 밀, 이 추수를 통해서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적 추수입니다. 영적 추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곡식이 아니라 생명, 영적 추수, 사도행전 2장 8절의 언약 성취가 본격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신호탄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어떻게 모든 족속 땅끝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당시에 유월절과 오순절이 되면 전세에 흩어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나라에 모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그냥 그렇게 거기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냥 계실 때 그때 이 속국으로 있었는데 예수님 성장하신 나라 없어져 버렸어. 아예 나라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된 데 저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저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 다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들어와서 돈 주고 사서 시작한 것이 1948년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쫙 모여왔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큰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붙들려서 영적 추수, 237 나라 오천조 복음화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정 인물에게만 그렇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했어요. 다시 제일 무서운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시고 그 기도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있어야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떠나시면 나는 힘다 했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게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정도로 오셨다 가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런 패턴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나 안 믿었죠? 안 믿었죠? 그 말은 뭐요? 성령이 임재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안 자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은 성령이 임재가 안 됐다는, 임재되었으면 믿어지게 되어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져.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태어나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믿어진다.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한 분이만 성령은 뭐요? 영원토록 이전에 내주었어요.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맛이고 힘이고 생명이다. 자, 이제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누가는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호련히 이 말은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성령 강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 본문에 보면 누가는 성령을 하늘로부터 온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 성령은 바람.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헬라어 말로 푸누마. 이 두 단어의 이 뜻이 뭐냐? 바람이란 뜻이에요.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처럼. 바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은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않지만은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문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처럼 강력한 힘이 그들 가운데 확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재창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아담이 생령이 되었듯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재창조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 버렸다. 재창조.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사방에서 불어온 하나님의 생기가 확 들어오니까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거기 큰 군대를 이루었다. 똑같은 새로운 생명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 가지고는 제자들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 교회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의지로, 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그때를 신약교회가 탄생한 때다. 신약교회가 탄생한 그때다. 우리가 말하는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으로 출발이 된 것이다. 왜 다락방 운동을 하느냐? 교회가 처음 마가다락방 시작되기 때문에 다락방 운동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 이 삶운동도 전부 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 강림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성령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생명을 주는 분이 없으면 생명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었고 없으며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가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가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성령의 역사. 외국의 모든 기관들 부서들 개개인 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저는 군대에서 성령을 체험했어. 모태 신앙으로 이 보수교단 합동체에서 쭉 자랐지만은 성령을 체험 못했어. 그냥 말씀만 듣고 그 전혀 못 느꼈어. 그런데 이 군대 갔더니 그야말로 이 오순절 파 순복음 신학생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됐어. 그들을 통해서 야, 그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이 잠자는 한국 교회를 깨우는데 당시 그 종기 목사님 승인 받았어요. 이 교회들이 다 그냥 불 꺼져가고 조용하고 싸움이 나는데 이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막. 그때 성령을 내가 아 성령. 성부 오순자 성령 말로는 했지만 아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임재하구나.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군대라는 게 없었으면 성령 체험 못했어. 나 목사 못 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었고 수용로 교회 영들 지각했는데 일으킬 수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를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성령 없이 하는 기관 부서 말 많아요. 사람 말 많아요. 이 말 정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온갖 부정적 성령 없는 증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교회는 전혀 어떤 기관도 일사불란 원리스 이마누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는 쫙 원리스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오늘 또 성령 인도 받고 교회 나왔습니까? 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성령이 이끌려 내가 주의자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억지로 왔는지 몰라도 우리 새가족들도 3.1조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작품이 만드는 삶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요, 이 청년회 회장을 해가지고 30-40명 되는 걸 1,081명까지 올렸더니 전국이 난리야. 청년의 부흥의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주일학교 뭐 이렇게 뭐 고등부 뭐 중등부 뭐든 부서들을 맡아서 부흥시킨 것, 심지어 당에 제가 이 장로하면서 재정을 2억 4천을 싹 받친 그 당시 엄청난 갑질로 그렇게 결산된 그런 것들까지 해서 막 전국에서 난리 불 때 내가 본문이 뭐였냐면요. 그게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이 성경도 안 봤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지가 닦아 창고에 모였더니 호렐리아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앉아는 온 집에 가득함이 성령이 혀같이 갈라져 머리머리 임하고 성령 충만 보고 성령의 방언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딱 죽여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2장 1절로 4절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전국으로 1년에 100개 이상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성령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이 임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이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초과학을 한 사람들이요. 시각적으로 이 성령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성령이 임하면서 막 이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이 불의 혀처럼 쫙 임하는 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대로 보고. 야, 성도 여러분, 어머니 보면요, 잠깐 나타났다가 없앤 것이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데 불, 뭔가 뜨거워지면 뭔가 감정적으로 무슨 감각적으로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말 그런데 성경이 말한 뜨거운 이 마음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그야말로 이 성령 충만, 성령 임재의 표현이에요. 갈라서 뭐 불러 어쩌던 얘기요. 방언하면 어쩔 건데 자빠지면 말 거냐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성령이 임했냐,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라고. 아멘. 생명 살리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것이 뭐 불러가 뭐예요? 불러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두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저 영혼 나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뜨거워 그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느끼는 그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성령 임재의 증거예요. 응?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야지. 믿음 약한 자를 보고 흉보지 말고 실수하고 실패한 자를 보고 조롱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야지. 그걸 막 비방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뭐라 카더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매장식 2종 3종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불쌍히 되기는. 아멘. 그래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내 심령 속에 불신자를 바라볼 때, 종교인을 바라볼 때,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깨뜰 수 없는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세상에 갇혀가지고 세상 것, 땅의 것, 서론적인 것, 썩을 것, 없어질 것, 여기에 온 마음과 정신 중심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가가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각 사람이 임했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는 것입니다. 각각각각 도매꼬로 몽땅이 아니고 각각 120명 머리 머리에 각각 과거에는 성령이 어느 특정에만 임했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사기 이후에 그것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 모두가 다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이 됐어. 성령 충만은 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언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나타나는 현장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의 가심 따라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 말로 15개국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로 각자 말하기를 시작했다. 놀랍죠. 이거 지상 방언이라 그럽니다. 방언은 반의 지상 방언이고 천상 방언이 있어요. 천상 방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못 알아봐. 나도 모르고 니도 몰라. 그냥 영이 영어로 말한 게 천상 방언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지상 방언은 영어도 안 배운 사람이 헬라말로 안 배운 사람, 라틴어로 안 배운 사람이 쫙 독일어도 모르는 사람이 쫙 말을 해. 그 지상 방언이라. 각 나라별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하고.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무슨 사업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는 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큰일 하고 싶어요? 그럼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사수팔자 운명에 빠져나와 이제는 사단의 결박을 권세를 주셨고 천사 보호받을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이 모든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죄와 저주 가운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매일 영접 안 시키면 밥을 안 먹었어요. 매일 영접 안 시키면 잠을 안 잤다고.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바쁘잖아요. 토요일 날 전도 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토요일 되면 막 그냥 나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주일이요. 주일 전 예배까지.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7시 있어요. 그러니까 밤 9시 돼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어느 날 막 일이 바빠가지고 영접 못 시켰잖아요. 그럼 집에서 오늘 영접 안 시키네. 나갑니다. 피곤하지만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 많은데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네. 사형이 시시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사형 책 족자 조만한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늘 했다니까 매일. 그리고 제가 유치양전도를 7년 7개월을 한 주당 빠지게 했는데 갈 때마다 토요일 오후 2시 되면 이제 재판받고 유치장이 다 들어옵니다. 유치장이 다 들어오면 간수 몇 명, 간수 몇 명, 유치인 몇 명 하면 거기다 이제 빵, 우유 뭐 이런 거 야구르트 들고 가요. 한 몇 명 딱 데리고 그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가 언제나 기도 하나님 지금 유치장 전도 들어갑니다. 비디오 돌리세요. CCTV 드세요. 그때 그 CCTV 없었고 비디오. 그럼 들어가서 막 찬양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제가 설교합니다. 집사 때부터. 사형리 가지고 영접 메시지 쫙 합니다. 영접하실 분 이랬었죠. 이 유치장은요 전부 다 잡혀와가지고 갈급합니다. 신명이 가난합니다. 다 영접 어떤 때는 100% 다 해요. 다 손들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부산지검경찰서, 남북경찰서, 동대경찰서, 해운대경찰서, 이 유치장 경찰서를 돌면서 경찰서 안에 다 유치장이 있거든요. 유치장이 시네마스코프 여러 딱 되어 있어가지고 집중하기가 참 좋아요. 그 당시에는 제목, 나이 다 나와 있어. 이름, 제목, 나이 쫙 보고 이러와요. 왜 사람 죽였어? 살인나. 모르겠어요. 한 잔 먹고 막. 어떻게든지 내가 죽였네요. 후회합니다. 모르겠대. 그 65%가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 그러니까 한번 잡혀버리면 안 놓는 거예요. 전과가 계속 사가랍니다. 전과 있으면 또 평생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과할 때 카메라를 찍어 주님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1년에 5천 장씩 영접 카드 1년 5천 장씩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그렇게 뭡니까 이 집사 장로 때 얼마나 재밌는데 토요일 오후 때 무조건 가는 겁니다. 데리고 한 10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막 유치장별로 다 파송하고 제가 가까운데 해운대랑 동네 가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 기뻐하신데 이게 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일 바쁘잖아요. 사업도 바쁘고 뭐 일거리 많잖아요. 개인 일 얼마나 개인 많아요. 다 내려놓고.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와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1절에 나오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거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인도입니다.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 가면 다 있어요, 이거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도시가 다 있다니까, 지금 또. 그리고 이집트와 리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로마와 그리스 남쪽 서민, 거래되는 유럽 지역, 중동의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미 세계화를 경험한 이 시대를 앞선 엘리트들이어서 싹 다. 갈릴리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국제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요. 그런데 무식하기 그지없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가 사는 나라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충격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 혼자 잘 때라고 나 혼자 이산질하라고 오천조 보험하라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함께 가서 세계복음하라고 함께. 아멘.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 역사를 그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처럼 국내에 200만 명이 넘는 다민족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돼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런 복음적 충격을 가지고 돌아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다민족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다민족 의식이 보면 안 돼요. 다민족 돈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외모도 우리보다 못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민족을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 볼 때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듯 섬기세요. 그걸 축복받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와인 다민족도 관심 없으면서 뭐든 어디 가서 돈 들여가면서 지금 가서 세계복음 하겠다 떠듭니까? 이미 와 있는 것 다민족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제가 지금 우리 정수인 목사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선교사 다 세우자. 좀 부족해도 좋아. 좀 모자리 현지인들 막 세우자. 막 세우자. 겁 없이 그냥 세워서 우리가 전할리 복음 예원교회 방향을 같이 하겠다면 같이 하면서 이 다락방 운동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세우는 거다. 세워놓고 나중에 변질되면 자르면 되잖아. 우리가 뭐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따지고 이래 버리면요, 이거 2, 3주 나라 언제 세우겠어.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삼일조를 통해서 스타트만 운동,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천망대 운동, 세계 복음화를 위한 237 운동, 이걸 위해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럼 다 끝나버려요. 다 하게 하세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는 각 나라별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성령 살지 몰라요. 핵심은 우리가 삼운동에 올인 집중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인 집중. 여러분요, 가장 행복한 기도는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영혼을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가 참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해 기도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꺼 하다 보면 아무 행복이 없어. 피곤해. 그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성령 충만한 삶 운동에 올인할 때 일어난다. 성령 충만.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정의로 서는 증거의 길을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 13절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함 입은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뭐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취하게 되면 평상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술기운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상태나 언행이 달라지게 됐지요.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기운에 이끌려서 움직이게 된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세 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첫째,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 아무 말도 없던 사람이 술 취하면 달라져. 성령 충만해도 말이 많아집니다. 똑같아요. 입을 열면 쉴 새 없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했어요? 말 많다. 말쟁이다. 바울이 쓸데없는 말 했겠어요? 생명 살리는 말 했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쉴 새 없이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보면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해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도 똑같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반복합니다. 반복은 뭘 반복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신단 말이에요.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하면. 둘째로 술 취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술 취하면 모두가 친구입니다. 성령이 취하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경계가 사라집니다. 조심하던 거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사귑니다. 그냥 말을 걸고 평상시 전도와 그냥 뭘로 이 전도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그냥 뭘로 성령 충만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달라져버려, 달라져. 왜 전도 못하느냐? 성령도 못 받아서 그래.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심지어 전 핍박을 하는데도 심지어 순교도 성령 충만하면 그 어렵지 않게 해버려요. 그건 자기 힘이 아니거든.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아,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의 힘 아니고 그게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술에 취해 있으면요, 중독이 되죠. 술을 먹고 먹으면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피폐해버리죠. 술에 중독되면. 성령에 중독되면요, 정반대 결과가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최상의 상태. 보좌의 주권 누리면서 신권을 초월한 237의 빛을 비추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세요. 성령에 취하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그래서 활짝 열린 성령 시대에 주역으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어져서 오순절을 임한 성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스타트만 운동, 이산절 치유 운동, 사천망대 운동을 통하여 삼모직의 이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일조 구성에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말하심 따라 성령의 소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개인 행전을 기록하는 영계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